아이고. 그 옛날에는 연결에는 전기는 들어왔었네. 전기 들어왔죠? 아, 전기 없죠? 이게 전기선 아니에요? 아이, 전화선이 전화선. 대나무는 하늘을 뚫고, 아, 이게 여러분 그 전형적인 산골집 대문입니다, 이게. 아이, 부엌문. 아, 두꺼운 통나무를 이렇게 저 짝으로 삐져가지고. 산죽이 지붕을 뚫고 올라가고. 집은 이제 곧 수명을 다한 듯. 이런 돌들이 그냥 큰 빗물에 이거지. 아, 눈이 많이 오면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산골의 외딴집. 자, 작년에 무너질 줄 알았는데 용하게.
버티고 있습니다, 지금. 옛날에 국민학생들 의자 털 같은데, 털 의자 털. 아이고 참. 저기 감이 많이 열렸네. 감이 많이 열렸어. 이 흙, 진흙 황토벽에 이렇게 집을 짓고. 하여튼 묘하게 버티고 있습니다, 여러분. 묘하게 버티고 있어. 금방이라도 무너질 줄 알았는데. 이게 뭐 탱자가 있네, 탱자. 탱자에 살구요. 아, 그 옛날 갖고 놀던 인형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네. 어이구, 산짐승 소리가 아주 난리네. 난리요.